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영향을 줬는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이제 어려웠던 것은 마지막까지 지지를 해주기를 바랐는데요. 61선을 지지하고 가기를 바랐는데 지금 61선을 지지하고는 끝났어요. 오늘의 시장은 이전 그전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여태까지는 제로금리를 추구하던 일본 시장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일본이 그냥 계속해서 BOJ인가요? 이 중앙은행이 일단 여태까지 0%의 금리, 기준금리를 여태까지 고수를 해왔는데요. 이제 목표치를 바꿨죠. 목표치를 바꿨습니다. 0% 수준을 유지하되 참 아주 묘합니다. 여기는 우리하고 좀 달라서 0% 수준을 유지하되 금리 변동폭을 금리 변동폭을 어떻게 하겠다? 변동폭을 0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포인트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통화 부양 정책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그러는데 장기금리 상단이 종전 장기금리 상단이 0.25에서 0.5% 올라가는 것만큼의 시장은 이번 결정의 금리 인상으로 받아들이고요. 변동폭만 이렇게 정한 건데요. 예, 지금 올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책 동결 예상을 깬 것이다. 자, 그동안에 0%의 기준금리로 가왔는데요. 이것을 처음으로 금리 올리는 게 상당히 일본 정부는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부채가 상당히 많은 나라입니다. 예, 지금 GDP 대비 250%가 아마 부채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더 늘어났겠죠. 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천억이 예산이라면 얼마인가요? 천억이 예산이면 GDP 대비 이자 감당 능력이 상당히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우리 1년 예산이 600억이 넘죠. 여기 일본은 아마 1000억이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주 대부분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엔달러를 갖다가 엔화가 달러를 상대로 해서 엔화 강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역시 엔화 강세가 나타나니까 당연히 한화 약세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서 우리 시장이 기관 외국인 같이 매도하면서 막판에 매도하면서 시장을 여기 있는데 매도하면서 지수를 떨어뜨렸죠. 이건 좀 보기가 좀 나쁘다. 요거로 볼까요? 예, 개인이 천억을 사는데 오늘 거래량도 별로 없었고요. 외인들이 매도, 그 다음에 기관이 매도하면서 지수를 떨어뜨리는데요. 실제로는 아마 그 종가에는 오히려 외인들은 또 종가에 샀어요. 개인들은 팔았고 기관이나 그죠? 종가에 요즘 계속해서 외인들은 사는 경향이 있죠. 막판에 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악재가 나타나는 것은 중국이 방역 정책 완화로다가 코로나19 감염자하고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자 중국의 감염자 그 다음에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죠. 뭐 일각에서는 뭐 100만 명까지 사망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까지 나오는데요. 아직은 코로나 확산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죠. 왜냐하면 추위가 강할수록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활개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날씨가 춥고 그러면 에어컨이 아니라 히터를 틀게 되면 더 건조해지면서 코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많이 감염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래요. 저는 뭐 정확히 의사가 아니니까 그 정도만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강한 중국은 어쨌든 이번에 그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일 거고요. 또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의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고 그러죠. 이걸 동결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은 인상 여지를 두는 변동폭을 0.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포인트로 이제 정책 변경을 가져왔고요. 중국은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해서 12월 1년 5년 만기 그냥 4개월째 동결을 했습니다. 4개월째 동결. 자, 이 우대금리에 대한 동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이제 코로나 저기 중앙은행이 그동안에 제로금리를 기준으로 변동폭을 0.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포인트로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변동폭을 더 두겠다. 아직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확실한 아직 정책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탄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제히 증시가 아시아 증시가 변동폭을 가져왔고요. 우리도 떨어졌지만 우리 뭐 18.88 떨어졌지만 전체적인 종목은 다 떨어졌고요. 대장인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다시 6만 전자를 깼고요. 하이닉스도 역시 하이닉스는 이번에 뭐 4분기 실적이 뭐죠? 적자가 영업적자가 아마 1조가 넘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신저가를 깨은 이후에 지금 78,300원을 오늘도 마이너스를 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시장이 반도체가 상당히 안 좋고요. 또 미국의 또 이 뭐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테슬라. 요건 아니고요. 테슬라가 지금 이제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머스크와 테슬라 회장이 이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지금 연일 신저가를 테슬라가 깨다 보니까 지금 당장 트위터에서 CEO에서 물러나라.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많이 그 실망적인 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압박을 가하는 것 같아요. 이것의 영향을 좀 받았죠. 우리도 시장이 지금 11월 4일, 2021년 11월 4일이 고점을 찍었고요. 11월 4일이죠. 21년. 그럼 우리 시장의 LNF는 몇 년이 언젠가요? 2020, 우리는 22년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아주 좋지 않은 모습에 박스권에서 하단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박스권 하단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얼마나 다시 올라가고 또 에코프로비엠. 그죠? 얘도 역시 박스권 하단에 그죠? 넘어가지를 못하고 박스권 하단에 중앙에 위치하고요. 예외적으로 포스코 케미칼만 포스코케미칼만 전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전고점 지지하는 모습에 지금 있습니다. 그죠? 전고점에 지지하는 모습을 딱 갖고 있죠. 자, 2차전지가 이렇게 지금은 어렵지만 또 2차전지의 앞으로의 전망은 끝난 건 아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차는 2030년대 가면 전 세계가 다 전기차로 가고 이제 한국과 중국만이 제가 알기로는 저기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가 나오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전기차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나쁜 것보다는 무수히 가지 않을까. 옛날에 그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나.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생산되면서 삼성전자가 좋았듯이 이 2차 전지가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 거고요. 아마 조정이 되면 또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고점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저점에서 공매도를 출해서 상당히 많이 그 대차 거래도 많이 늘어났고요. 공매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그 주가를 못 가게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보여집니다. 여기 보다시피 공매도가 상당히 크죠. 오늘은 뭐 좀 약하게 했는데요. 공매도가 상당히 큽니다. 또 마찬가지로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엠도 그죠?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LNF도 지금 상당히 공매도가 강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강하게 나와서 주가가 못 가는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가서 이것이, 더군다나 대차 일별까지도 얘들이, 그죠? 이게 고점을 찍고 내려왔기는 하는데요. 이제 조금씩 상환하는 게 지금 보이긴 해요. 증감이 감소하고 있는 건 보이긴 하는데 상당히 6천 매도까지 갔다가 이제 6천억까지 넘었다가 지금은 이제 5,600, 400억 정도가 감소를 했지만 아직도 더 많이 감소해야 된다. 공매도 세력들이 이렇게 대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역시 주가가 못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주식은 다 끝났냐? 뭐 내년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건 뭐 세상 기정사실이죠. 이제 자세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죠? 여태까지는 물가 상승률에 대한 두려움,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죠? 금리를 올리고 기준금리를 올리고 인플레이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또 어디로 연결되죠? 바로 기업이 실적 부진하는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경기 침체. 이래서 아래 공포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시장에 이런 공포가 있어도 어떤 이제 동인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또 변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내년까지는 경기 침체. 뭐 GDP하고 그다음에 이건 물론 버핏 지수가 있습니다. 명목 GDP하고 그다음에 뭐죠? 지수하고 그다음에 시가시총 우리나라 전체 시총하고 관계에서 이게 그죠? 시총이 너무 고평가가 되면 버핏 지수에 그래서 300%가 넘어가게 되면 뭐 그죠? 위험이다. 지금 아직도 미국은 333%까지 갔다가요. 지금 아마 250% 정도가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래서 아직도 고평가다. 우리나라는 뭐 100%도 지금 118%인가 갔다가 지금 100%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뭐 지수에 영향을 줘서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냐? 글쎄요, 그것도 뭐 일리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시장은 바닥을 이제 찍어서 다시 여기까지 내려올까요? 글쎄요, 바닥을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아직 이제 저기를 못했고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정배열을 만들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데 여기서 다시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뭐 나빠 보일 것 같지는 않는데 둘다 다. 그래서 60일을 깨지 않고 지지하고 다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 경기는 아마 내년 2023년 아마 그저 하반기나 가야 이제 경제가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해서 그러나 거꾸로 얘기하면 또 6개월 선행이기 때문에 아마 1분기가 아마 기점이 1분기 말이 되면 어떤 변화가 변모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예측이니까 제가 맞을 100%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언제나 예측은 예측일 뿐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는 것이지. 그다음에 시장은 뭐 어쨌든 경기가 안 좋아도 주도주는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근데 지금 현재로는 주도주가 안 보입니다. 주도주가 안 보이고 거의 지금 개별 장세, 개별 종목 장세로 지금 가고 있어서 이게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이 변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요. 그것이 어떤 변화가 오면 그때 여러분들한테 그 상황을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일본은행의 그 금리 인상, 사실상의 금리 인상. 아, 참 표현이 이상하죠? 사실상의 금리 인상. 이런 말이 참뭐 이해가 좀안 갑니다. 아니, 제로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를 가되 변동폭을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0.25로 했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0.5포인트를 늘리겠다. 아,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 그죠? 그런데도 이게 사람 심리가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드디어 나서는 게 아니냐, 일본도. 여태까지 제로 금리가 안 돼. 그래서 시장을 흔들어 버린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의 전망은 좀더 지켜보는 것이 현명하다. 너무 기죽지 말자. 뭐 조정받았으면 또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편하게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오늘 짧게나마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요. 내일은 제가 쉬고요. 목요일 날또 무료 방송에서 같이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열심히 제가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준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2차전지 그다음에 태조 이방원이 아직 가는 거냐? 아직은 뭐 지금 이제 변모는 그렇습니다. 변모는 리튬 쪽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고.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성품에서, 부품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원자재, 광산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잘 판단하면서 아직은 끝나가지 않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고, 시장은 월드 바닥은 임박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다시 한번 뭐, 경제가 안 좋아서 또 조정을 한다고 그래도 이게 이제 거의 바닥 근처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은 시간이 지나가면 또 여러분이 보상을 오는 거니까 그걸 믿고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모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